진정해 주는 겁니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소룡 그 아들이요. 브랜든 리가 아주 촉망받는 네. 영화배우인데 아. 크로우. 예. 네. 크로우죠. 네. 크로우. 크로우죠. 아마 이거 영화 2편 찍다가 네. 어, 총을 쐈는데 거기 총알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 중에. 어, 사실 그거 뭐 얘기가 네. 많았어요. 오, 너무 유명한 적인데. 네. 공포탄이 아니라 공포탄이 진짜 총알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영화 촬영 중에. 어. 브루스리 하면 또 유명한 이제 좀 일화들이나 속설들이 있는데 네. 집안의 저주나 가문의 그쵸. 저주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너 아들이 몇 살에 죽는다라는 그런 거는 이미 예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살아생전에도 어. 이소룡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아, 너의 아들은 32세에 죽을 것이며 오. 너의 아들은 27세에 죽을 것이며 이거를 예언을 한 거죠. 어떤 분이? 누가요? 그 풍수신동이라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어린아이가 건방지게 나의 목숨 가지고 3대를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을 한 게 내가 죽고 나서 내 땅 옆에 그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소룡 아버지가 그걸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 모셨구나. 모시죠. 그때부터 이제 매일 밤 꿈속에서 브루스리 아버지한테 그 아이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풍수신동이 그렇죠. 아, 근데 얘가 많이 좀 빠지네. 네. 일단 저 네. 이분 푸시한 한번 볼까요? 네, 푸시해 보겠습니다. 예. 속설이 많아. 진짜 잘생겼어, 이제. 맞아. 정말 잘생겼네. 아, 이 노래 알아, 알아. 그쵸? 우리 노래. 씨는? 아, 같이 아,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 좋은 말이네요. Fly to Los Angeles in November of 1972. Is efficient in close quarters. Don't make a plan of fighting. Don't make a plan. That is a very good way to lose your teeth. 그 표정까지 저렇게 똑같이. Imagine me trying. 요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미니 백가가 그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 쿵푸스타 이소룡이라고 그 당시 이제 천 원이었죠. 천 원. 이런 거는 이제 내 이름은 이소룡이라고 그래서 아, 저런 책이 있었나요? 7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 옛날에 그래. 있었어요. 자판대 같은 데서 판매를 하던 책이에요. 제가 이소룡을 너무 좋아해서 영상을 하나하나 기초를 했어요. 와, 만드셨다고요, 저거를? 네. 영상 아, 본인이? 캡처해서. 아, 대단하네, 이 사람. 하지만 저기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저는 독립영화를 제작 중인 영화감독. 아, 영화감독이시군요. 아, 약간 또 영향이 또. 이소룡의 유작이죠, 유작. 사막류인데 이분이 이소룡이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분량만 좀 찍다가 타계를 하셨는데 헐리우드에서 이 배우를 닮은 대역을 이제 다 뽑았는데 거기서 김태정이라는 이제 한국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분을 이제 제가 만나서 당시에 제가 입고 있던 그 티셔츠에다가 사인을 받은 김태정 거죠. 김태정 씨 사인을. 자, 이거는 이제 쿵푸 먼틀리라는 브루스리 컬렉터들 중에서는 유명한 잡지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7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식으로 나오는데 총 5년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다 완결을 제가 모았습니다. 야. 왜 이게 귀하냐면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부부터 79편까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맞추기가 되게